뭐라고? 보험회사가 알려주지 않는 어린이 보험 가입할 때 보험료 갉아먹는 불필요한 특약 다섯 가지에 대해서 공개를 해드릴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보험을 사랑하고 보험인으로서 보험을 쉽게 알리고자 하는 보험왕입니다. 구독자님, 미래 구독자님, 감사드립니다. 자, 우리가 30세 전에는요, 성인보험, 어린이보험, 혹은 어른들이 가입할 수 있는 어린이보험이죠. 어른이보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성인보험보다 어린이보험이 과연 어떠한 장점이 있길래 15세가 넘으면 성인보험으로 가입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어린이보험으로 가입을 할까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보험료는 비슷하겠지만 납입 면제예요. 자, 성인보험 같은 경우는 암, 아니면 뇌졸중, 급성 심근경색, 상해나 질병 후유장애 80% 이상 시에만 납입 면제가 되는데요. 하지만 어린이보험 같은 경우는 암, 유사암, 갑기경제죠. 요런 부분들 진단받아도 납입 면제가 되고요. 뇌졸중보다 보장 범위가 넓은 뇌혈관질환 혹은 급성 심근경색보다 질병 코드가 많은 허혈성 심장질환, 또한 상해나 질병 50% 진단 시에 납입 면제가 되기 때문에 30세 전에는 아주 축복받은 나이에 어린이 보험을 가입을 강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담당 설계사 혹은 보험회사가 알려주지 않는 그리고 정말 보험료 갉아먹는 쓸데없는 다섯 가지 특약은 무조건 가입을 하지 말라는 의미에서 저 보험왕이 유튜브의 꿀팁에 대해서 설명해 드립니다. 자, 돈 버는 거예요. 자, 5위는 바로 말기 폐질환, 간경화, 신부전 이런 말기 3트로인데요. 앞에 말기자만 들어도 정말 보상받기 힘든 구조구나 좀 이해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약관 해석을 보면 예를 들어서 말기 폐질환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두 가지가 충족이 돼야 되는데요. 첫 번째로는 영구적인 산소 공급이 필요한 상태. 즉 다시 한번 얘기하면 산소 호흡기가 영구적으로 평생 어떻게 보면은 호흡을 달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FEV1 이런 검사를 통해서 정상 예측의 25% 이하가 돼야지만 일단은 진단비를 받을 수가 있다. 또한 질병 코드죠. J0구서부터 J99까지 이러한 질병 코드가 적합이 돼야 아무래도 진단금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저 보험왕도 17년 보험 인생에 이러한 말기 간질환, 폐질환, 그 다음에 신부전 보장받은 사람 거의 없었어요. 물론 보험료 또한 비싸기 때문에 저 보험왕은 그닥 별로 추천을 안 해드린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린이보험 가입할 때 정말 불필요한 특약 4위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바로 암수술비, 아니면 암입원일당이에요. 요즘에 암진단비나 아니면 유사암진단비 많이들 가입을 하죠. 그런데 암수술, 물론 특약이 있으면 좋아요. 하지만 가성비, 일단은 보험료 대비 암수술도 회당 아니면 최초 1회로 지급이 되는 데가 있는데요. 보험료 자체가 그리 썩 저렴하지가 않기 때문에 차라리 암진단금이나 유사암진단금 요런 쪽으로 구성을 하는 게 좋다는 겁니다. 또한 암 같은 경우는 뭐 초기든 아니면 중기든 말기든 아무래도 암으로 수술하고 통원을 많이 하기 때문에 암을 수술해서 거의 일주일 이내로 거의 다 수술하고 통원치료를 시킨다는 거죠. 하지만 예전에 암특약들은 보험료도 비싸고 또 4일째 이상부터 보장이 되기 때문에 그닥 썩 좋지 않다. 물론 요즘에는 첫날부터 나오는 입원일당이 있는데요. 가입 한도도 10만원, 20만원 물론 있으면 좋겠지만 보험료가 그리 썩 저렴하지 않기 때문에 탈락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세 번째로는 불필요한 특약은 뭐냐면 바로 질병 후유장애예요. 보험왕, 질병 후유장애는 보장받기 보장 범위가 넓잖아. 맞아요. 질병 후유장애는 상해 후유장애보다 보장 범위가 넓지만 상해 같은 경우는 급격하고도 외래적이고 그리고 우연적인 사고, 여러 가지 교통사고나 가다가 넘어졌던 경우나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운동이나 취미, 동호회 활동하다가 다치면 보상을 받을 수가 있어요. 특히 혈기 왕성한 나이 때 보장을 받을 수가 있지만 질병 후유장애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연세가 좀 있음에 따라 아니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세월의 장사가 없잖아요. 나이가
나이가 들매 따라 여러 가지 질병에 대해서 일단 후유장애를 받을 수가 있는데요. 질병 후유장애는 상해 후유장애보다 일단은 보험료 자체가 비싸요. 두 번째는 가입 금액이 낮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보험료도 비싸고요. 그래서 보장받기가 또 그리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치매나 아니면 위에 뭐 3분의 2 절제했을 때 난소도 하나 아니에요. 자궁이 아니고 두 개를 다 절제했을 때 여러 가지 뭐 디스크도 5% 7% 뭐 한쪽 눈 없다 한쪽 눈 실명했다 그 뭐 50% 뭐 영구장애 여러 가지로 해서 후유장애 가입금액은 퍼센테이지마다 매회 받을 수가 있지만 보장받기는 매우 힘든 구조죠. 우리가 6개월 지나면 후유장애 진단서를 발급이 가능한데요. 수술했을 경우 퍼센테이지로 더 많이 나올 수도 있고 그다음에 수술을 안 하면 아무래도 후유장애 퍼센테이지가 좀 낮게 나오는데요. 고지곳대로 보험회사가 의사가 그 제출한 그 후유장애 진단만큼 퍼센테이지를 주지 않는다는 거죠. 나중에 의료자문이나 동시자문을 통해서 어떻게 하든 후유장애를 깎기 위해서 보험회사는 발버둥을 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내 돈 받으려고 보험금 청구하는데 스트레스 받고 그리고 보험금 받기 힘든 구조다 보니까 나중에 암에 걸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스트레스가 받기 때문에. 그래서 불필요한 특약 3위는 질병 후유장애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자, 어린이 보험 가입할 때 불필요한 특약 바로 위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바로 뇌출혈 심근경색 혹은 2대 질병 수술비 쪽이에요. 자, 저 보호망이 얘기하기는 예전에 이렇게 설명드렸어요. 암에 걸릴 확률은 33% 2대 질병이죠. 뇌혈관, 허혈성 심장질환 걸릴 확률은 아무래도 22%. 그러니까 암, 뇌심 이 3대 진단이 걸릴 확률은 55%예요. 하지만 예전에 뇌출혈은 질병 코드가 3개이기 때문에 질병 코드가 좀 더 넓은 뇌졸중으로 가입했고요. 그 다음에는 뇌혈관으로 가입을 했어요. 허혈성도 똑같아요. 급성 심근경색 질병 코드 3개. 그 다음에 나온 상품이 허혈성 심장질환, 협심증에 대해서 보장이 되는 허혈성 심장질환이 질병 코드 6개죠. 그래서 허혈성 심장질환 쪽으로 많이 가입을 하는데요. 뇌출혈, 급성 심근경색에 아직까지 특약이 있는 사람들 많이 있고요. 이왕이면 보험료 좀 더 내서 뇌졸중보다는 뇌혈관, 급성보다는 허혈성, 또 허혈성보다는 그 윗단계, 특정 심장질환 이런 특약을 가입을 좀 더 추천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뇌혈관 수술비, 허혈성 수술비도 있으면 나쁘지 않지만 실손보험에서 어느 정도 병원비가 커버가 되고 그리고 수술을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진단만 받고 추적 관찰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제가 봤을 때는 뇌혈관 허혈성 수술비 그리 비싸진 않지만 그것보다는 진단금 위주로 구성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물론 저가 보험료 부담이 안 된다고 하면 전부 다 넣으면 좋겠죠. 그럼 보험료가 매우 비싸니까 실소 있게 준비를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30세 전에 가입을 하는데 불필요한 특약 정말 쓰레기 같은 특약 베스트 1위는 뭐냐면 두구두구두구두구 바로 2번 일당이에요. 어? 아니 입원일당 애들이 다쳐가지고 질병이나 상해로 입원할 확률이 높은데 입원일당을 없애라고? 네 맞습니다. 처음에 가입할 때는 입원일당 무조건 가입하지 마시고요. 있는 상태라면 삭제를 해서 보험료를 줄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입원일당도 역시 보험료가 부담이 안 되면 넣어도 상관은 없을 거예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요즘에 코로나 시대에 입원일당 같은 경우는 뭐 하루 첫날부터 보장이 되지만 보험료가 매우 비싸요. 또한 우리 구독자 그리고 가입자분들도 어린이보험 5년 10년 지금 납입하고 제 영상을 보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한번 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특약이 질병이랑 상해 입원일당이 2만원씩 넣는데 보험료가 15,000원, 2만원 납입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미니멈으로 만원이라고 접했을 때 1년이면 12만원, 10년이면 120만원, 20년이면 240만원인데요. 내가 지난 5년 동안, 10년 동안 이 상품을 유지하고 있는데 과연 며칠이나 입원을 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론 앞날에 대해서 불확실성이 있으니까 상해 입원일당 가입하는 거 맞아요. 하지만 저 보호망이 서두에 얘기한 것처럼 암이든 뇌질환이든 심장질환이든 중대 질병 같은 경우도 요즘에는 3, 4일, 5일 정도 수술하고 바로 통원치료 시키기 때문에 병실도 부족하고 또 입원을 장기적으로 안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원일당은 삭제 이렇게 정리를 해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저 보호망이 보험설계사가 보험회사가 알려주지 않는 진실, 그리고 정말 보험료 갉아먹는 5위서부터 1위까지 설명해 드렸는데요. 물론 저는 이 내용들은 주관적으로 17년 된 저 보험 노하우로서 설명해 드렸는데, 이 특약들이 어떤 사람한테는 유용하게 쓸 수도 있고 어떤 사람한테는 정말 불필요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공감을 할 것 같고요. 저 보호망 또한 저도 세 자녀, 아들, 딸을 키우는 입장에서 이러한 다섯 가지 특약들은 절대적으로 가입을 안 했습니다. 저 보호망도 보험 영업을 하고 있지만 보험회사의 계약자로서 이렇게 꿀팁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정말로 돈 없어도 꼭 넣어야 되는 어린이 보험 베스트5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이 좋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꼭꼭 부탁드리고요. 가입보단 사후 보상관리, 초심을 잃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보험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